네, 이번 러시아 월드컵 저는 중계석에서 지켜봤는데요. 스웨덴전, 멕시코전, 그리고 독일전 필드에서 같이 뛴다는 심정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함께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고 비경권 선수의 골에 대해서는 뭐 일단 옵사이드가 확실히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골이 들어간 순간 독일전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독일전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준 우리 선수들, 예, 축구인으로서 또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. 우리 선수들 아주 잘했습니다. 오늘 내내 우리 선수들이 아주 자랑스러웠어요. 그런데 말이야, 멕시코 니들은 뭐야? 아이, 여태 잘하다가 왜 스웨덴한테 3대 빵으로 찍어 놀려? 아유, 정말 우리 덕에 16강 간 것만 잘 알아둬. 알았어?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습니다. 이로우서서 토닥토닥, 이로우서서 멋져 멋져. 어, 박원순이고요. 우리 선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어는 전 세계가 감동한 거거든요. 아이, 한국 유, 예, 비록 16강 떨어졌지만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. 안녕하십니까, MB입니다. 저도 막 독일전 경기를 막 감명 깊게 봤습니다. 뭐? 뭐 어디서 봤냐고? 뭘 그런 걸 물어? 어? 내가 뭐 광화문 가서 봤겠어? 아니면 막 호프집에서 맥주 막 들이키면서 봤겠어? 어휴, 참 잘했어. 아무튼 막 우리 선수들 고생들 많이 하셨다.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여러분, 대한민국 축구 다 응원해야 되는 거 아시죠? 안녕하십니까, 김호준입니다.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를 놀라겠어! 깜놀! 거봐, 세계 1위도 당당하게 맞서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. 앞으로도 한국 축구 쫄지마. 안녕. My life prior to house on a dime me. 가오가라 보아두네.